이거 안 달아요. 이제 명품 과일 이제 샤인머스키 가격이 많이 추락을 했다 해가지고 요즘 보면 2만 원대 한 박스에 15,000원대 샤인머스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인 건지 명품 과일을 몰라. 먼저 김준혁 기자가 전달해 드립니다 하면서 이 샤인머스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네네. 맛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 여러 명들이 또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그 샤인머스키의 가격 폭락은 정부가 내버려둔 왜 결과다라는. 갑자기 정부 탓이래? 정부가 이거를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통제가 났기 때문에 농민들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난 품종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뭐 정부에서 이거를 못하게 막았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거 말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네. 황교익 아저씨가 네, 말했잖아. 치킨은 서민 음식이고 떡볶이는 맛대가리 없다. 그렇죠. 그거 뭐다 일본 거다 하시는 저 마카로니스트 황교익 아저씨가 헛소리 한 거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샤인머스키 가격이 폭락을 내버려둔 정부,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샤인머스키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샤인머스킷은요, 지금도 5만원, 6만원 이렇게 팔아요. 저게 진짜지? 네, 그래서 샤인머스킷이 진짜 샤인머스킷,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맛있는 샤인머스킷이 프리미엄이 따로 원래 그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거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냥 약간 그 맛만 흉내낸. 청포도와 샤인머스켓 사이 어중간하게 있는 그 친구들. 그쵸. 그 친구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난 이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배가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백화점이나 납품하는 건 품종 관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대비해서 요거는 이제 막 찍어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당도랑 다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수익성은 내가 따질 거는 못 되지만,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것도 우리가 접해볼 수 있다. 하지만 나 맛있는 거 먹겠다 하시면 비싼 거 그냥 사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진 게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샤인머스켓이 그 일본 거거든요. 그 샤인머스켓의 일본 거예요. 품종이 일본 건데 우리가 지금 불법 유입해갖고 키우고 있는 거잖아. 냉정하게 말하면 문익점 한 거지. 그 모카시거든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등록을 안한 바람에 우리가 그냥 문익점 막 키우는 했지. 거라서 일본 입장인데, 이거를 만약에 일본 품종을 정부에서 컨트롤을 한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대립 평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일본한테 할 말이 없거든요. 네. 근데 애매해요. 그리고 이거 다들 아시죠? 이것도 이제 그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나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싼거 드실 분들은 싼거 드시고, 비싼 거 드실 분들은 비싼 거 드시면 되지 않나? 마치 이거지. BBQ를 22,000원에 먹느냐, 네네. 저기 옛날 통닭 먹느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치킨은 똑같은 치킨이지만 가격대에 따라서 맛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죠. 샤인머스켓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달하고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비싸긴 비싸죠.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제가 아는 게 네네. 저게 강남에서 그렇게 많이 팔아. 오. 형도 잘 아시다시피 네네. 강남에서 샤인머스켓 음료수 하면 그 여자들이 그렇게 배달의 민족으로 많이 시켜 먹더라. 하나에 8,500원, 9,000원인데. 차라리 그 7만 원이면 국밥 7그릇. 아니지. 국밥 한 그릇, 7인분. 국밥 한 그릇에 왜만 원이에요? 만원 아니야? 국밥 한 그릇에 6, 7천 원 아니에요? 뭔 소리야? 만 원은 프리미엄이지. 요즘에 6,000원짜리 국밥이 아니, 어딨어? 여기 그거. 대구가 아니야! 대구 무시해? 너 지금 배달의 민족 들어가봐. 6,000원짜리 국밥이 아직도 있나요? 그, 수도권이 아직도 있나? 대구 무시해? 서문시장 무시해? 서문시장 6,000원이에요. 여기 이제 의정부 그 시장 가도 이제 8,000원 만 원이야. 비싸구나. 예. 네. 요즘 국밥 만 원이지. 네. 아직은, 지방도 8,9천 원 한다고? 언제 그러니까. 올랐대? 6,000원짜리는 그, 뭐라 그래야 돼? 대량으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파는데 몇 군데가 있긴 해. 없진 않아. 네네. 있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우리가 먹는 국밥들은 다만 원에서 12,000원 정도 하죠. 요즘에 감자탕 찍어서 막 둘이서 감자탕 먹어도 4~5만 원 나옵니다. 아이씨, 비싸게 나오네? 네, 그럼요. 콩나물 국밥이 5,000원이라고? 우리 때 콩나물 국밥 1,500원이었는데. 우리 회사 근처에 국밥 12,000원. 그러니까 6,000원짜리 그지 멋있어. 아, 이거 언제 이렇게 비싸졌대? 아무튼 뭐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뭐 가끔 사 먹어요. 가끔 사 먹긴 하는데, 사실 샤인머스키보다는 무당이가 딸기를 정말 좋아해서 딸기 사려고 할때 딸기 요만한 팩 하나에 25,000원. 와, 너무 비싸더라. 아, 딸기 너무 비싸고요. 딸기는 곧 가격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처음 나온 첫 바다가 제일 비싸.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즐기고 안 달아요. 싼 거는 즐기고 안 단데,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면은 이 맛있는 그 샤인머스킷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샤인머스킷의 추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많은 농가들이 좀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만
진짜 프리미엄적으로 키우는 거는 아직도 가격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추락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뭐그 규정에 들어가지 않은 뭐 당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들을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이제 많이 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것도 먹을 만한 것 같더라고. 그렇죠. 뭐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세요. 예,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도 사 먹고 이것도 사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싼거 추천드려요. 근데 오히려 가격 바리에이션이 넓은 게더 좋아요. 싼거 좋아하는 사람 싼거 먹고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 비싼 거 먹으면 맞아요. 되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 샤인머스캣 이런 거 보면은 인위적으로 이제 과육 크기를 키우면서 호르몬제가 몸에 좋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품종 개량이잖아요. 네. 품종 개량이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되냐? 사실 샤인머스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바나나, 이게 원조 바나나거든요. 씨앗이 엄청 많았대요. 네, 이렇게 개량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뭘까요? 만드라고라. 어? 만드라고라. 아니에요. 이거 뭔가 비명 지를 것 같이 이거 생겼어.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뭐. 개량 전입니다. 풀뿌리네, 풀뿌리. 아니, 아니야. 개량 전.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저래 못생겼어? 당근입니다. 맞아요. 이거 당근이에요. 당근이라고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는 그거? 우리는 품종 개량된 걸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네. 이거 당근입니다. 당근 정답이고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거 그 개다리풀 그 있잖아요. 그 옆에 그 흔드는 거. 개풀, 개풀. 아니에요. 개풀 아니에요? 이거 아지가 좋아하는 겁니다. 뭐지? 어제도 먹었고 엊그저께도 아지님이 드신 거예요. 커피. 아니에요. 뭐예요? 아지가 요번 주 내내 먹던 겁니다. 아, 밀, 밀. 아닙니다. 뭐야? 정답 나왔네요. 옥수수예요. 이거 옥수수예요? 네, 이게 옥수수 개량 전입니다. 정답입니다. 옥수수예요. 옥수수가 저 따위로 생겼다고? 너 팝콘 일주일 내내 먹었잖아, 이번 주에. 그렇죠. 팝콘 뭘로 만들어? 이거 옥수수. 옥수수야. 옥수수 저래 생겼어요? 강아지 풀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흔들면 될것 같은데? 개량 전입니다. 아.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도 개량 전에 음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건 뭔지 아십니까? 뭐지, 이건?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거 털 달린 친구. 이게 그쵸? 털, 아니, 이거 우리나라 거 맞아요, 이거? 이렇게 털 달린 친구가 어딨다고? 이거 원래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뭘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털 달린 거. 뭘까요? 수박 아닙니다. 키위 아니고요. 털 달려서 로케이풀 징그러워. 아니고요. 뭘것 같아요? 악마 열매 아닙니다. 악마 열매? 비슷하긴 하다. 고무고무 가자. 정답 나왔다. 마을로님 나왔네. 오이입니다. 에이. 이거 계량, 이게 야, 오이라고? 이것도 옥수수야. 이게 오이라고? 에이. 내가 아는 오이 그 깨죽은 그 친구? 이거 오이입니다. 이게 오이라고? 예. 아이씨. 그리고 아까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타났던 게, 이거 품종을 개량하게 되면 몸에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바나나,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거, 당근 많이 먹잖아요. 옥수수, 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개량 전에. 맛대가리 없어 보이네. 그럼 아지가 좋아하는, 여름철에 좋아하는, 수박. 수박. 어. 이렇게 보면 품종 개량 전. 수박이에요. 저거, 모자이크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저래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안에 빨간색이 아예 없는 수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수박들은 다 개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인위적으로 이제 이렇게 키운 것들, 맘카페 믿고 걸러야 되죠?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건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먹는 품종들 대부분 다 개량 종이고, 뭐 청양고추 이런 것도 다 개량 종이에요. 왜요? 채팅창에서 네네. 방산은 한 대씩 맞은 것 같아요. 다 이제 돌연변이 같대요. 원래 이렇게 생긴 놈들은 원조가 이건데 못생겨가지고 이거 방산은 맞은 거 아니냐고 하시네. 지금 우리가 먹는 게 방사능 맞은 거고, 이게 방사능 맞기 전. 이게 맞기 전입니다. 예, 방사능 맞기 전이에요. 얘는 너무 아파 보인다. 이게 어떻게 오이야? 예, 이게 맞기 전이죠. 야, 어지럽네. 우리는 맞은 놈을 먹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제 뉴스로 이제 도깨산 아니냐고 그럴지도. 자.